네,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1절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호영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네, 이 태초는요, 우리가 알수 없는 영원한, 영원전의 시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6천년 전인지, 7천년 전인지.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이 하나님 자가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요. 히브리어는 있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글자가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글자 형태입니다. 글자가요, 뱀이 꼬부라진 그런 형태가 많아요. 예. 자, 근데 이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이요.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복수의 하나님이, 복수의 신이.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을 말하겠죠. 복수는 둘 이상이죠, 그렇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예, 셋을 뜻하겠죠. 셋이겠죠. 셋. 자, 복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이 창조하다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그러니까 셋이 셋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하나의 동작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한 동작으로요, 한 동작.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계시는데, 하나로 계시는데, 이 하나로 연합된 하나님께서 천지를 한 동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리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만물을. 그분이 이제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절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네네. 하나님, 여기도 이게 엘로힘인데요. 또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복수의 신이.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미쳤어, 정말. 러시아가 저는 있잖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이해가 안 돼. 러시아 국민들의 7, 80%가요. 전쟁을 찬성해요.
미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안 그죠? 그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생매장에 막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의 막 손목이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그것도 민간인을요. 민간인들을 막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가지고 묻어버렸어. 그럼 그런 사실을 모르겠어요, 더러? 그런데도요, 푸틴을 지지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친 거야. 이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이게 안 달랐어. 우리는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신병자들. 미쳐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또 가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푸틴처럼 살게 되고요. 시진핑처럼 살게 되고, 시진핑이가 있잖아요. 그 국가의 권력을 잡은 이유 있잖아요. 중국의 교회 십자가를 꺾어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은 지금 있잖아요. 저주를 받으려고 지금 발악을 했어. 시진핑의 마지막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겁니다.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저 권력이 무너질 때는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예, 이때는 이미 아담이 창조된 이유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자는요, 창조 때부터 이제 깔보는 게 아니라 남자를 돕는 자다. 아, 남편도 여자를 또 도와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그러나 주된 있잖아요. 이 창조 DNA가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배필하게 창조했다 하시니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했대요.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이었겠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우리는 있잖아, 이 문구만으로 이게 말이 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담을 창조할 때나 여자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있잖아요. 그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설계도를 얘기하면 우리는 있잖아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로울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한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여자는 남자를 찾게 돼 있고 남자는 자기 갈빗대로 만든 존재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찾는 거예요. 내 분신. 여자는 나의 근본이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이렇게 남자를 찾는 거야. 우리의 뭐 영원한 근본은 하나님이시겠죠?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들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몸을 썩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랑 몸을 썩게 되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내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어느 한계점 안에서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지금 먼저 예수 안에 거하는 안 믿는 배우자를 떠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불신자 안에 악한 영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거지. 예, 결국 내 문제. 예,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을 뭐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39편 우리 1절입니다. 네,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네,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다윗의 기록인데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나 다윗을 감찰하시고 늘 살피시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윗의 기록을 보면요, 이 시인도 아니고 이게 그 바울보다 영성이요 훨씬 뛰어나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은 성령께 잡히지 않으면은 시편의 기록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통촉한다는 건 이해하신다.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내 생각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걸 아신대요. 진짜요. 길선이가 일할 때, 피곤할 때, 잠에 취했을 때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 내게 안수했다는 것 있잖아요. 이 안수라는 것은, 글쎄요, 이 안수라는 것은, 친밀감을 뜻하기도 하고, 내 것이라는, 내 거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보호의 뜻도 있습니다. 특별한 보호의 뜻도. 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높대요. 내가 주의 신을, 내가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러니까 다윗은요, 수천 년 전에 성령을 알았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그럼 보세요. 17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오고 뒤에는 주가 나와요. 주의 신과 주가 인격이 같으면 이렇게 따로 기록할 필요 없어요. 주의 신과 주라고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성령이고 뒤에 있는 건 예수님일 확률이 많아요.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나 다윗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예, 유명한 구절이죠. 어? 지금 제가 읽는 거는 이 시편 139편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여러분들 새벽 4시만 되면요, 새벽 4시만 되면 하라가 새벽 4시만 되면 여러분 그 소리 들려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은요, 아침 4시나 4시 반이 되면 참새가 있잖아요. 나무에 벌써 뭐 지붕이 올라가지고 짜짜짜짜짜짜 하랑의 산에 짜짜짜짜. 제가요 4시에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새들이요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해 그냥. 어? 와, 어? 새벽 날개를 치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수리를 말하는데, 어? 제가 그래서 새가 나왔길래 새 얘기를 한 거예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네, 오른손이 나오죠, 오른손. 하나님은요, 오른편을 좋아합니다. 오른쪽.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밤낮같이, 낮과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네.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이 장부는요, 오장육부의 줄임말입니다. 오장육부의 줄임말이에요. 그 오장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장?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은요, 뭐, 간장, 심장, 뭐, 비장, 폐장, 신장. 이 오장이에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는요, 대장. 육부는요, 대장, 소장, 쓸개, 위, 방광, 그리고 삼초라는 게 있어요. 삼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 사람의 이 목구멍에서부터 이 삼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예, 상초, 중초, 하초가 있는데, 상초가 뭐냐면은, 삼초 가운데 하나인 이 상초가 사람의 이 목구멍에서부터, 예, 그 위 진입부까지의 거리가 이 삼초 가운데 하나인 상초입니다. 상추가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오장육부는, 이 장부는 오장육부를 뜻하는데, 이 장부는 한마디로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자,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에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와, 참 희한하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묘막측하심이라. 심묘막측은요, 신자는 뭐냐면 신령하고, 묘자는요 기묘하고 신기하고, 막측은 측량을 못한다. 신령하고 기묘하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다. 나를 창조한 게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를 창조하신 그 신비가 놀랍다. 진짜 여러분들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혀. 어? 제가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여기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에. 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아이가 이 여자의 뱃속에서 이 창조가 창조되는 그 순서를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남자의 정자가 1조 마리가 여자의 몸으로 투입이 되는데, 1조 마리가 투입이 돼서 그 중에 하나가 착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1조의 정자 중에 하나인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혜란이 기가 막힌 거예요. 1조 마리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자,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시기에 믿어야 한다. 예, 창조주를 떠나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2장 우리 9절입니다. 1억 마리가 들어가, 1조 마리가 들어가서, 1억도 그런데 1조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길선이가 태어났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청년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1조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태어나는 거니까 뭐 설사 뭐 이렇게 장이 뭐 한 다리가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너무 귀한 거야. 외골로 태어나도 귀하고 코가 삐뚤어져도 또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는 뭐 막측이죠, 막측. 뭐 측량할 수 없어요.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어요. 자, 우리 12장 9절입니다. 우리 12장 9절, 우리 라이요 라이 또. 이야, 잘 읽었네. 학교 공부도 잘하겠는데? 다음엔 더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어야 하겠죠? 그럼 1등 합니다. 자,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에요.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전교 1등 하는 애고, 우리 반에 1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항상 빡빡이야. 항상 대머리로 오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왼손잡인데 필기를요 얼마나 잘하는 몰라요. 알아가? 필기를요 있잖아요. 쓰는 봄이요. 와, 걔는요 수업 시간에 보면은 얼마나 필기를 열심히 몰라. 선생님 얼굴에 눈을 떼질 않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얼굴은 잘 생기지 않았는데 그냥 왜 이렇게 그냥 이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걔네 전교 1등 하는 걔네 집에 놀러 갔어요. 제가 자주 놀았어요. 왜냐면 둘이 눈높이가 비슷해서. 자,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아이 얼굴이 기억이 나.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면은 나 아는 차를 할 텐데 아직 안 나타나네. 자,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 육체들입니다. 육체들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예, 우리 아버지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죠, 잔소리를. 10시에 들어와라. 11시에 들어와라. 옛날에는 막 회초리도 때려쳐, 회초리도. 이런 자식이냐, 어? 10시에 들어오니까 11시에 들어온다고. 한 번은 제가 저 성적이 형편없게 나오니까 아버님이 2시간을 무릎을 끌어놓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죠. 우리 아버지는 말이 많구나.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이제 반발 안 했어요.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반발하기보다 잘해야겠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지금 있잖아요. 구절 끝머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죠? 우리 안에 영이란 존재가 있는데 모든 사람 안에 영이 있죠? 근데 우리 영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들의 아버지래요. 아버지.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 실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가, 네 실체는 네 안에 있는 영이야, 영. 자, 영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영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9장 우리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우리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우리 6절입니다. 6절. 우리 구약 976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976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랑이 많이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랑이를 대하는 건 주님을 대하는 겁니다. 네,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도 하랑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좀 이따가 진철이 형이 우리 하랑이를 데리고 네, 우리 라이도 데리고 갈 것 같은데 네, 어딜 가서 조금 마음에 드는 건 비싸진 않지만 사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우리 영농씨, 영농씨. 이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 인류에게 인류 가운데 나온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한 아들을 주셨대. 한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아들이.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래. 진짜 큰일 났어, 진짜. 응? 성부와 성자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구절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응? 자, 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이 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기이하다, 기이하다, 묘하다, 아주 신기하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기하다. 모사라, 모사라. 일을 꾸미고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죠? 성부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성령도 아버지입니다. 이해 되죠? 똑같이 하나님이시면서 똑같이 우리 아바예요. 아바, 아바, 아바. 그래서 예수님께 아바라 해도 되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바라 해도 되고 성령님께 아바라 해도 된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라고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아빠, 우리 아빠 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아빠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 오늘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소제목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네, 23절입니다. 네, 암초록 우리 김정은 성도님 우리 시어머니 장례식에 조문 와주시고 했던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성도님 또 우리 남편 같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그 저희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두 분 다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안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저의 못난 것 때문에 눈물보다 그냥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숨이. 그런데 이제 성대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다음 날 저도 모르게 계속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저절로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자꾸 얼굴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알아드릴 걸, 한 번 더 찾아갈 걸 하는 거, 그 아쉬움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도 똑같았겠죠. 자,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3절에서 우리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환경님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본받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 제물로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께 이미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당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그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럼 교제를, 그러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교제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끊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두보죠, 교두보. 하나님 아버지와 또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관계의 다리를 놓으시려고 십자가 담아도록 지신 거예요. 자, 근데 뭐, 역사의 한 가운데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쵸?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무슨 죄일까요? 네, 선악과의 죄를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이 딱 끊겨요.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딱 끊기니까 그 뒤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제가 끊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속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교제가 끊겼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선악과의 죄가 박살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관계의 다리가 이어진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다시 이르게 됐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게 됐다. 이 사실 참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간다는 참 놀라운 건데,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졌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네, 신약 263페이지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네,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자, 우리 1장 9절입니다. 우리 성국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 한마디로 우리의 주인이니까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소유권이, 우리 영혼 육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몸을 스스로 끊는 자살이 무슨 행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 전에 있잖아요. 자살이 왜 되지? 그랬는데요. 성령 안에서 있잖아요.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는데,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는데 내 육신의 생명을 내가 끊어? 그러면 여러분들 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거 인양 내가 끊는 거니까 이게 우상숭배세요. 그러니까 자살은 나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 것이냐, 내 육신이 내 것이냐,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내가 주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죄야. 그러니까 자살하면 그 나라 가야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절대로 있잖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살자. 살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있잖아요. 이 자살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라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갑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 같지만 저는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주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도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대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우리 13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끝장 끝절이죠. 예, 끝장 끝절. 우리 13장 우리 13절입니다. 네, 더우실까 봐 에어컨 바람 쐬기를 네, 평소보다 두 배로 올렸는데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앞으로 저렇게 2단계로 그냥 틀어 주세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슨 은혜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던진 은혜와.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잘한 게 없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구원의 시작은요.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뭐 가히 놀랍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절 앞뒤로 이렇게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떤 사랑이죠? 아들을 주신 사랑,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게 하신 사랑.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지금 성경책은 이게 거짓말책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라면,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수빈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빈이를 십자가에 박으려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아들을 내어놓으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성경책은 거짓말책이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버려요. 그거랑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놓으신 그 아픔이랑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아들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삼위일체의 비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목숨을 던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냐. 그게 있잖아요. 그게 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 유대인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한지 그걸 아시거든. 그래서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꼭 십자가에 박히겠냐, 박혀겠냐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했죠, 그렇죠? 네. 주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때는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꼭 짊어져야 됩니까? 할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주된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있죠? 재림의 주권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고요. 재림의 주권,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권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은, 이 교통은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의 교제하심이 누구와의? 성도들과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자꾸 있잖아요. 자꾸 그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성령님 이것이 악한 영의 생각이면 이 혼란스러운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주세요. 성령님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의도치 않았는데 제 의도가 아닌데 자꾸 거짓말이 나와요. 성령님 이게 악한 역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짓말하는 역사를 멀어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꾸 성령님 부르고 의지하는 그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 힘들어요. 성령님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못났죠? 저는 예수님 사랑이 안 돼요.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전반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우리 혀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싶어서 우리 안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소진의 목 세 번째까지 했는데, 아무쪼록 귀한 것만 마음에 담으시고, 필요 없는 건 또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조문에 와주고 함께한 것 때문에 고마워서 우리 김정우 선생님 내외가 떡을 또 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가서 함께하고 또 손을 잡아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척하는지 진실로 하는지 주님 그렇게 진실로 함께했고 또 우리 진심을 알고 또 떡도 배우고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멈추지 말게 하시고 어떤 성도가 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슬픔을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들은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 안에서 못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릇됨과 여전히 부족한 것,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삶의 끝자락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